사랑하네요. 지나가는 내 기억도 흘러가네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봄날 이제 스쳐가고 있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칠까요? 행복했던 추억으로 간직될까요? 흠뻑 젖은 이 마음을 어찌할까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단단한 사랑인 걸요. 저 하늘에 빛이 나는 별들에서 다시 새벽날은 어둑하군요. 지저귀는 새소리도 하나없어요. 떠나가는 그대 알고 그런가 봐요. 그대 어디로 갔나요?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구름에 가린 날이 그대 같군요. 전화를 보고 있다면 나를 더 올려주세요. 인생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죠. 단단한 사랑인 걸요. 저 하늘에 비치 않은 별들 아래서 다시 분들께서 이곳 일산해수욕장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참 이 일산해수욕장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 고향 여러분들께 인사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제 고향 울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여러분들도 앞선 무대 행복하게 즐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최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았던 날
자, 울산 조선해양축제. 사실 울산하면 조선해양이고 또 조선해양하면 울산이죠, 그쵸?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울산입니다. 내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은양읍 반천리 반천현대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자, 다음 곡 함께 할 텐데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분위기여서 조금 잔잔한 노래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최근 발매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하늘여행이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함께 부를 때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하늘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 바꿔서 좀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신나게 즐기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 19일, 20일, 21일, 3일 동안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남은 이틀 동안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실 거죠? 자, 이곳 울산을 대표하는 그리고 울산 동구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울산 조선해양축제 남은 이틀 동안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여러분들과 신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운산에 잘 알고 계시죠?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운산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시 무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운산에 보내드렸는데요. 자, 앞선 무대부터 해서 마지막 제 무대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2024 울산 조선 해양 축제, 지금도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대표 축제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야 내년에 내가 또 오지 않겠어요.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 그리고 또 울산 농구를 대표하는 울산 조선 해양 축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 축제가 지역민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관광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이 축제의 번영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축제를 기획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울산시장님, 동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끝나고 불꽃쇼가 준비가 되어 있대요.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이찬원이 좋다고 막 따라 나오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준비한 마지막 노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진또배기 함께 즐기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 동구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너무 아쉬워요.